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요즘같이 따뜻한 봄날이 되면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햇볕이 닿는 곳에 서너 시간만 도시락을 둬도 식중독균이 수십 마리까지 증식한다고 합니다. 이 식중독은 1년 중에 4월에서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평창 산양삼 특구가 지정된 후 평창군은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산양삼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은 산양삼 홍보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평창 산양삼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올해 초 실시한 조직 개편에서는 전담 부서인 산양삼 특구 담당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2015년 1차 년도 특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서부터 많은 지역 주민이 산양삼을 많이 키웠습니다. 현재도 약한 200여 농가가 키우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산양삼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새로운 물질도 개발하고 있고요. 한국임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해서 산양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력제를 추진한다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산양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특구 지정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산양삼 지리적 표시제 및 산양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산양삼 농가를 육성하고 산양삼의 연구 개발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더불어 산양삼을 활용한 힐링 투어를 기획해 평창 산양삼 특구를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처럼 군은 다양한 산양삼 특구 사업에 올해 총 2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207헥타르의 산양삼 재배지 확대를 위해 산양삼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54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기대되는 부분은 소비자들 간에 이제까지의 그 산양삼에 혼탁했던 그 소비자들이 믿지 못해서 못 먹는 그런 그 소비자의 불안감, 불씨, 이거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관리를 받고,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도 또 3차적으로 또그 물건 검수라든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3차, 4차 그 안정성 보장을 할수 있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가지고 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 면에서는 상당한 그 기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평창군은 산양삼 특화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법인, 생산자, 지역 주민 모두와 상생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특화 사업 이외에도 군유림 사용 허가를 확대하고 산양삼 재배지 여건 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산양삼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산양삼 불법 재배와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등 각종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산양삼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걸맞는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농민이 산양삼을 재배하고 평창군이 그것을 인증하고 그다음에 사 먹는 분이 소비자가 그것을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이번 특구를 추진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1년차 특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평창이 산양삼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의 평창 산양삼 특구. 평창군은 이 사업이 재배 농가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특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건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평창에서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개최돼 나무 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봄철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평창 군민 희망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4월 1일 대화면 평창 구그림관리소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강원을 푸르게 더 푸르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배부된 나무는 자작나무 3,500그루, 소나무 200그루, 전나무 200그루, 조경수와 유실수, 매실나무 400그루 등 총 5,000그루입니다. 참가자들은 유실수와 특용수 각 1그루, 조경수 8그루 등 1인당 10그루를 선착순으로 배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평창 봉평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봉평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공모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봉평 전통시장은 앞으로 3년간 국비 9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봉평장을 문화와 향토색, 지역성을 강화한 특별한 체험과 독특한 분위기를 공유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장돌뱅이와 충주집, 당나귀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BI와 캐릭터 개발, 사이버 공간 홍보단 운영, 상인회 재생력 강화 사업과 소설 속 봉평장 특화 거래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평창군은 봉평 전통시장을 이호성 문화마을, 오대산 국립공원, 월정사, 알펜시아 리조트 등으로 연결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평 1, 2분녀회가 3월 31일 금송회관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회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바자회는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평 1, 2분녀회는 이날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관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고 이번 바자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분녀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3,417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로 50만 230톤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 43억 6,800만 원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 6만 8,322톤에 비해 지원 물량이 적어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둔 농가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도 최소한 신청 물량의 90% 이상은 지원돼야 영농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 여건의 경우 남북권 지역은 이모작 재배로, 대관령 등 고랭지 북부 지역은 비옥도가 낮은 토양인 마사토로 인해 유기질비로 실제 사용량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농가 신청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평창군의 최근 3년간 유기질 비료 지원은 13만 8,407톤이었으며 올해 강원도 내 지원 물량 29만 6,020톤 중 1위인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사업관은 3월 31일 의료 취약마을 농촌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진료는 차항 1, 2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와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교육을 병행 실시해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내 특화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과와 멜론에 대한 명품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은 대규모 투자로 사과와 멜론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이 사과와 멜론 명품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이미 뛰어난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평창 사과와 멜론은 지역 내 고소득 작목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격 농산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현재 그 평창군의 농업을 살펴보면은 채소 위주의 농업과 쌀 농업 위주의 그 농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적으로 어떻게 하면 특성화해볼까, 명품화해볼까 이런 국리 끝에
사과라든지 메론이 현재 우리 지역의 특성도 맞고 또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그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작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총 12억 9천만 원을 들여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사과와 멜론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각종 시설과 작업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사과의 경우 올해 신규 과원 3헥타르를 조성하고 멜론은 재배시설 7,590제곱미터와 공동 육묘장을 설치해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평창군은 사과 재배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사과가 생산돼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창에서는 제4기 평창사과 농업인 대학이 개강하기도 했는데요. 평창군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전문 강사의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사과 재배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과의 품질과 생산량을 모두 끌어올려 앞으로 평창 사과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그 연중 좀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장기 저장재를 지금 공급을 해서 6월 말까지 소비자들에게 이제 공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과의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과 가지 유인기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사업비 5억 원 이상을 투입해 멜론 재배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멜론 재배를 단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PO필름 교체 시범 사업을 통한 재배 시설 환경 개선으로 멜론의 맛과 향, 당도 등 고품질의 명품 멜론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멜론의 경우는 그 일시 다발적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그 분산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공동 육묘장 사업을 올해 추진해서 공동 생산, 공동 육묘, 그다음에 골고루 그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농가의 그 멜론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과 멜론 명품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평창 사과와 멜론.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으로 평창 사과와 멜론이 우리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봉평면 2호성 문학기념비석과 포터월 조성공사가 완료돼 봉평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농경지 토양 개량에 필요한 규산과 석회 공급을 위해 2억 7,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창군은 조림지 사후관리, 어린 나무 가꾸기, 속가배기 등과 생활환경 보전림 위주로 2,196헥타르를 가꾸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이 내년도 국비 예산 목표액을 1,25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평창군의 내년 목표액은 올해 확보한 1,066억 원보다 14% 증가한 금액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과 군정 주요 시책을 더욱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 등 신규 사업 34건, 계속 사업 35건에 대한 국비 확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평창의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